그 일각에서는 그러다 탄핵 난발하면서 역풍 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무식한 소리인데요. 왜요? 지금 국민들이, 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예. 6대3 구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 그렇죠. 윤석열이 미운 사람이 60%는 확실히 거의 돼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60은 반대하는 지금 여론조사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30은 윤석열이 뭐,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하는. 물론 윤석열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득권 세력인 거죠. 네. 그 보수 세력. 63의 구도에서 10%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이 10%는 근데 뭐에 영향을 받냐면요. 네. 양쪽의 뭐 주장, 이념 이런 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힘의 영향입니다, 힘의. 힘. 힘.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이 훨씬 힘이 세 보인다. 네. 공안몰이를 하고 막 힘을 과시한다. 예. 그럼 이쪽 같고요. 보수 쪽으로 붙고. 민주당이 싸움을 잘한다면 민주당 쪽으로 와요. 아, 중요한 구석이네요. 이게 사람이, 우리는 무슨 말이나 논리를 가지고 뭐 얘기하면 네.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미 자기 태도를 결정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안 움직여요. 그게 6대 3이에요, 네. 지금. 그리고 이 10%의 사람들도 만약에 사회가 갈등이 별로 없고 평화로운 사회라면 양쪽 주장을 들어보고 합리적 판단을 하면서 이쪽 저쪽을 선택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검찰 독재 정권이 공안 통치를 하고 파쇼 통치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네. 그럼 이때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일본 편을 들지 독립군 편을 들지 결정하겠냐고요. 네. 그렇진 않죠. 독립군 편 들었다가 쪽박차는 수가 있다. 네. 잘못되는 수가 있다. 이러면 편안 들죠. 아무리 대의명분이오라도. 그렇게 사람은 조건이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공포 분위기가 있을 때는 힘 관계에 의해서 정치적 입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번 파쇼 광풍이 불면 분위기 무섭게 흘러간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윤석열도 그걸 노리는 거고요. 공안 통치가 지금 하려고 그러고. 따라서 민주당은 신사적으로 하면 할수록 표를 잃는 거예요. 지금 아주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무서울 정도로. 네, 야, 아. 쟤들은 뭐야? 저거 깡패 집단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싸워야 10%가 민주당으로 와요. 네, 그럼 7대3의 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야 윤석열도 감히 뭐딴 마음을 못 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60%까지도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윤석열 그 정서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라 민주당이 미적미적되면 그 옛날에 민주당이 실망해서 윤석열 찍은 사람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저것도 필요 없다. 민주당 지지 철회한다. 중요하신 그래서 말씀하신 것 저는 같아요. 탄핵을 주저하거나 싸움을 주저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네. 다 죽었죠. 그러니까 좀 자, 약간 미쳤다 싶을 정도로 싸워야 됩니다.